욕심이란 단어는 뭔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고 바라는 마음인데 그게 좀 과한 거를 욕심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은박에서는 호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 꿈이나 소망을 금박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현재 국가무형유산 금박장 보유자로 있는 김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금박으로 어떤 기물이나 옷이나 이런 데다가 이제 꾸미는 사람, 그런 사람을 금박장이라고 보면 돼요. 조선 철종 때라고 이제 전해 내려오니까 1856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요. 지금 이제 저까지 5대에 걸쳐서 금박을 하는 장인으로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70년이 조금 안 됐습니다. 네. 금이 귀하잖아요. 금은 그 색깔이 변하질 않아요. 불변색이에요. 태양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그 영원성이 있는 거예요. 그 영원성, 어떤 순수함, 그 다음에 이제 부귀영화를 상징을 하죠. 그래서 왕의 권력을 이제 표현하는 수단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실에서도 큰 기쁜 날에 그 날의 의미를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금박으로 꾸미는 건데 거의 최고의 미의 극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공감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어떤 마음으로 작업을 했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소망이나 이런 것들을 거기에 담는 거예요. 결과물로 더 예쁘거나 갖기 좋거나 그런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그걸 쓰는 사람들이, 향유하는 사람들이 그걸 만족감을 느끼고 동시에 공감할 때 그게 완성도가 높고 수준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 쿠키란에 골드 쿠키는 욕심을 내는 쿠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욕심을 내는 쿠키야? 그래서 이제 저도 의아했는데 거기서 야중에 보니까 그 쿠키가 자기 백성들을 위하고 그 다음에 나아가는 거를 꿈꾸는 그런 욕심이라고 그래서 그건 욕심이라기보다는 꿈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한 것들로 우주에서 뻗어나가는 꿈을 실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어요. 뻗어나갈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느낌이 되게끔 의도를 했었고 작품 분위기도 그렇게 나와서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후회는 없었어요. 잘 될 거라는 그 꿈을 놓질 않았거든요. 그 희망을 갖고 계속했죠. 그 꿈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면 뭔가는 돼요. 제가 작업할 수 있는 날까지는 끊임없이 계속 작업을 했으면 해요. 제가 죽더라도 제가 만든 작품들이 계속 후대에 전달해졌으면 하는 게 이제 제 소망입니다.